그 용돈. 저는 이제 목표를 스페셜 용돈, 특별 용돈. 근데 몇점 좋지 않은데 몇점 도달하면 비행기 사주고. 그러니까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주니까 그거보다. 근데 지금 혜린이나 창근이 지금 중간고사 때 성적이 괜찮게 나온 학생들은 일적 평균 1점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상위권의 경우는 1.02 이 정도로 해서 주시면은 이게 두뇌 과학, 뇌 과학에서 애들이 늘 도전으로 인식해야 애들이 성취감을 느낀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저게는 자신감. 네. 네,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하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삼각형으로 애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쪽이 부모님이고 제가 이게 담임 이렇게 수레바퀴 애들을 힘차게 굴러가게 하는 수레바퀴다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절반은 근데 아침에 지각을 하는데 지각 사유가 대부분 배탈이.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게 요즘 애들이 막 공부를 막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꾸 장이 이제 스트레스 민감하니까 탈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여기다가